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전문 사무사 이종훈 사무사입니다. 법인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할때 생기는 세금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과점주의 간주취득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당연히 부동산을 법인이 취득하면 취득세를 내는 것이지만 법인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 주주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인의 주주가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 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처럼 취득했다. 법인은 부동산을 취득했다라고 보아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을 간주취득세라고 합니다. 이때 과점주주라는 것은 출자총액의 50%를 초과, 한 주라도 초과하는 그런 주주를 말하는데요. 이 주주는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의 수의 합계가 넘을 때그 특수관계인 전체를 말합니다. 그리고 코스피,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법인을 제외하고요. 제외할 수밖에 없는 것이 상장 법인은 주식 분산 의무가 있기 때문에 50%를 초과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제외되고요. 코스닥 상장 법인은 포함됩니다. 물론 비상장 법인은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고요. 이 지분율에 해당되는 부분만큼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어떻게 취득세가 부과되는지 한번 유형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최초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 부과를 하는데요. 설립 단계에서 최초 과점주주가 되면 부과하지 않습니다. 보시면 설립 시에 예를 들면 40%였는데 유상증자 후에 60%가 되었다라고 하면 최초 과점주주가 된 것은 유상증자 후에 60%가 된 시점이죠. 그래서 최초 과점주주분 60% 전체에 대해서 과세를 합니다. 그렇지만 설립 단계에서부터 60%다. 그러면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간주취득세를 과세하지 않고요. 유상증자 된후 80% 되면 이 증가분 20%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과점주주가 주식을 추가 취득했다라고 한다면 처음에 70%를 갖고 있다가 팔아서 60% 됐다가 추가 취득해서 80%가 됐다고 하면 제일 높았던 70%보다 더 증가된 10%에 대해서만 간주취득세 과세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과점주주였다가 다 팔고 50% 이하로 되면 과점주주가 아닌 일반주주가 됐을 경우에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취득해서 과점주주가 다시 되면 어떻게 과세하느냐? 이전에 과점주주였을 때 최고로 높게 보유했던 퍼센티지 주식 비율보다 더 많이 취득한 경우만 과세를 합니다. 여기서는 60%에서 70% 올라간 10% 부분만 과세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과점주주는 집단간으로 특수관계인 집단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특수관계인 집단 내에서의 거래는 간주취득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특수관계인 안에서의 거래이기 때문에 특수관계인 집단에서의 주식 비율은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간주취득세를 납부하지 않고요. 간주취득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에 법인의 장부가액입니다. 납세의무 성립일은 원칙은 주주명부 개설일이지만 주주명부 개설을 일반적으로 잘안 하시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실제 업무에서는 주식 등 변동 상황 명세서 법인세 신고할 때 주식 등 변동 상황 명세서를 제출하는데 그 변동 상황 명세서상 변동일을 기준으로 납세 의무 성립일을 판단하고요. 이총 법인의 장부가액에서 과점주주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장부가액만큼 과세 표준이 됩니다. 여기다가 간주취득세 세율 2%를 곱해서 간주취득세를 계산을 하는데요. 이 금액이 생각보다 한꺼번에 내야 되기 때문에 많습니다. 그래서 간주취득세를 납부를 안 했다가 가산세 이런 것들을 부과받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종훈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